NSN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엑서지 국보, DA 테크놀로지, 최근에 국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기 전에 회사 망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럼 주가만 올린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면서 지금 종목들이 2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홈캐스트가 금요일날 재밌는 내용을 갖다 공지를 했어요. CSA 코스미를 갖다 인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요 연관관계가 좀 재밌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CSA 코스미, 이거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간 이유가, 뭐, 아까 아시겠지만, 뭐, 홈캐스트가 인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 860억 정도에다가, 이제 매출을 내면 낼수록 적자를 크게 보는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부채비를 보시면은 거의 1000%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죠? 이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투기. 투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고, 거래량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억밖에 거래가 되지 않은 참 희한한 종목. 이런 것도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린이들이 빨간색 많은 거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보시면은 뭐 젠트로 그룹은 뭐 어떻게 합성 수지 및 판매업, 그다음 뭐 설치 공사 이런 식으로 수실 환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CSA 코스믹은 보시면은 여기 화장품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젠트로와 CSA가 같이 합병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 수질과 합성 수지 화장품 말이 안 되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자. 250억 정도를 갖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나요? 제3자 배정.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신뢰가 있지 않은 다음에 250억을 갖다 때려놓는 회사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700억을 파는데 100몇억이 손해가 나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야, 3자 배정 대상자가 홈캐스트와 노마드 2호 투자 조합입니다. 야,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홈캐스트는 뭐 대표이사가 권영철이신 분인데, 최대주주가 H바이온이라고 되어 있고, 6.82%. 최대 주주가 6.82%밖에 안 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홈캐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6.45% 올라갔습니다. 여기 역시도 한계 기업이에요. 그죠? 매출액 뭐 나는 거 거의 없고, 뭐 부채 비율은 그나마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은 BPS 보시면 아시겠죠? 자산 평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도 그나마 좋아지는 건 별로 없다는 거. 적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1700억이라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있는 회사죠. 자, 사업의 계획 보시면 셋톱박스를 갖다 개발한대요. 셋톱박스 판매. 지금 보세요. 아까 CSA 코스메이 뭐가 있습니까? 합성 수지.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있잖아요. 야, 이거 화장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성 수지로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관관계는 크게 없다. 그죠? 크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홈캐스트가 나와가지고, 셋톱박스를, 셋톱박스. 셋톱박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케이블 방송 볼 때 켜야 되는 거. 그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 연관성이 없는데, 홈캐스트가 뒤에 보면은 화장품을 갖다가 뭐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인 뉴스를 보면은 황우석 테마주를 거짓 정보로 주가 조작한 일당 징역형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H바이온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황우석 효과에다가 원형식 효과까지 더해지자 주가는 3배로 뛰었다.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때부터 시작된 게 초록뱀이 전설입니다. 초록뱀이 전설. 여러분들은 초록뱀부터 시작된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제 영상 과거 거, 이 채널 처음 발견하신 분들은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 기도 안 찰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홈캐스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신규 선임을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취득가가 2,900원에 신규 선임이 들어오죠. 그리고 CSA 코스믹을 보면은 아유 재밌습니다. 여기 보세요. YU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 관계자가 카노피, 그다음 박혜미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드 단가나 뭐 장애 매수한 게 홈캐스트에서는 2,700원, 뭐 2,8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오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샀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홈캐스트에 있는 그 사내이사예요. 사내이사인데 67년생이신 분이죠. 뭐 미국은 이렇게 저렇게 나왔고, 카노히 인베스트먼트 CEO고, 아피아 홀딩스 홈캐스트 주주를 보시면은 그 아까 H바이온 그 바로 아래에 이렇게 아피아 홀딩스로 한 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카노히 아까 보셨죠.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 관계자로 들어왔던 사람, 평당 2,700원대 그리고 뭐 4,000 얼마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누면 한 3,000원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는 3,000원대인데 지금 회사의 주가는 이거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이 사람이 차익을 보는 거다.
자, M&A 큰석 원영씨, W 홀딩스 회장, 위태려운 성공신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우석 테마주 주가 조작 연료로 집행유예 당했다. 근데 사건의 주범인 윤진석 카노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주가 조작 시행자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왜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해놨는지 아시겠죠? 윤진석이었던 거, 윤진석. 교묘하죠? 치사하고, 그죠? 와, 영어로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갖다가, 윤진 S까지만 해놨어. 이게 성인 것처럼 보이려고. 아까 그 카노이 말씀드렸죠? 여기 카노이 인베스트먼트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실형을 받은 사람인 건데, 여기 보시면 CS의 코스믹에 들어왔던 거예요. 언제? 2015년도 10월 28일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홈캐스트의 임원이 된 시기를 보시면은 2015년도 1월이죠. 그죠? CSA 코스믹도 홈캐스트랑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CSA 코스믹보다 홈캐스트에다가 먼저 주가 조작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자, 홈캐스트. 23년 5월 25일. 거의 한 8년, 9년 만이죠. 그죠? 화장품 신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죠? 사내이사가 이미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 모든 자금을 집행한 거를 갖다가 탈출하기 위해서 이 시너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홈캐스트에서 그 CSA 코스믹을 갖다가 인수를 하려면은 25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단기금리 상품 빼고 현금순자산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80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남은 돈 어디 있죠? 뭐 여기서 빼가지고 한다. 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홈캐스트 주주들이 바보입니까? 30억만 회사에 유보를 하고 나머지를 갖다 여기를 다 사는데 이게 적자 회사야, CSA가. 누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서 또 차입을 하거나 또 무슨 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가지고 또그 끼리끼리 들어오겠죠. 분명히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뭔가 전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와, 정신없죠. 초록뱀부터 이어진 이 라인들이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H전자, 지금 뭐, 적색 소비죠, 인터폴. 그 다음에 여기 쌍방울, 이미 구속되어가지고 대북 성공 관련돼가지고 얘기 있고, 여기 있는 거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HLB 쪽으로부터 파생되는 거,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엠, 전부 다 엮여 있는 상황, 그 다음에 2차전지 한다면서 또 지엔원 에너지 이쪽에서 뭐, 여러가지 엮여 있고, 여기 지금 뭐, 김건희에서 나와 있는 뭐, NSN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엑서지 국보, DA 테크놀로지, 최근에 국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기 전에 회사 망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럼 주가만 올린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다. 뭐, 비보존, 텔콘, 뭐,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뭐, 전부 다 엮여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지금 계속 밝혀지는 것들이 진짜 끝이 없어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여기에 있는 종목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배노홀딩스 보이시죠? 배노홀딩스. 배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고스트,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로보틱스인가 거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은, IM부터 폴라리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넣지를 못했어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있는 것과 세력지도 있는 것만 해도 250개가 넘는 회사들이 엮여있다. 근데 전체 시장이 2200개 정도가 상당히 되어 있다라는 말은 10%가 이미 작전 세력에 모두 다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식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영상을 발견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영상 그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재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단타클럽 5월달 5,000명 기념 이벤트로 50% DC돼서 지금 10만원에 평생 월 1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언제? 5월 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몇명 남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좋은 이벤트니까 굳이 같은 서비스 받으시고 20%, 20만원 다시 내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 반값인 10만원에 평생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익률도 누적 수익률 한달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95.2%라고 2%고 뭐 다섯 종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40% 마이너스 친다고 하더라도 55%니까 나누기 5 하면은 11% 월에 11% 수익 나는 단타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언캐스트 차트를 한번 보면 아까 2015년도였죠. 2015년도에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황우석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아까 그 신규 선임된 그 윤진석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수량이 2,900원대였잖아요. 2,900원대. 2,900원대에서 무려 10배를 해먹고 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 가격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움직여보고 싶겠죠. 왜냐면 한번 해먹었으니까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뭐 사내 이사든 뭐든 간에 다 한번 해먹은 거는 또 한번 해먹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CSA 코스믹을 한번 가보자고요. CSA 코스믹을 한번 가보면
지금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 쓰레기 기업인데 거래 정지도 한번 되었던 기업. 그죠? 2015년도에 윤진석이란 분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친 듯이 올랐죠. 이것도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두 가지에 동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익을 봤던 사람이 다시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는 재밌겠죠.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먹었고 아래 쭉 빠지면서 6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올린다. 아마 여기서 한번 털었던 거라고 했다 청산을 하고 다시 밑에서 샀을 거예요.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자기들끼리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아 올라갔던 것만 생각을 하지 내려왔을 때 여기 물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개차만 되는 거예요. 여기 배당락까지 해가지고 그럼 고점에서 이까지 떨어졌을 때 14,000원에서 600원까지 떨어지는 거면 마이너스 95%는 95%. 이런 종목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응? 이 차라리 문견우가 검증되어 있는 이 전문가 문견우가 하는 펀드맨의 출신인 제가 하는 이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단타클럽에 참여를 하세요. 이런 거 해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돈도 다 잃고 건강 잃고 가족들 골라 놓고 이거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 영상 보시면 이거 어떻게 찾았지? 이거 분석 어떻게 했냐? 이렇게 쉽잖아요. 모든 종목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기간은 걸리겠지 분명히. 가디언즈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만 투자를 하세요.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6개월 동안 그래도 한 종목당 한 종목 기준 누적 수익률이 180% 넘어갔잖아요. 180% 넘어갔으면 이거 대단한 거지. 그리고 단타클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지금 누적 수익률 95%인데 손실 난 거 마이너스 손절 쳐도 지금 한 55% 정도 된다. 이렇게 돼서 11%의 월 11%의 전체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검증되어 있는 자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검증되어 있는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에게 한번 투자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CSA 코스믹이랑 그 다음에 홈캐스트는 분명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아도 사면 안 된다. 왜냐? 습관이 되니. 습관이 되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가족을 대상으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내일 월요일 휴무죠. 잘 쉬시고 저는 화요일 날 오전 라이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